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시행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.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. 이강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. 한동안 거래가 실종되고 값이 떨어졌지만 얼마 전부터 슬금슬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.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여파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마포구의 이 아파트는 한 달 전보다 2천만 원 올랐습니다.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고 새끼고 많이 매매들을 하시거든요. 일주일에 한 4건, 5건 있습니다.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에만 전국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14만 명이 몰리는 등 분양 열기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 이번 대책이 청약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새 아파트 공급에 비해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리면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. 반면 규제 이전에도 미분양이 쌓여있던 지방은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. 경기도 일부 신도시에선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춘 아파트 매물이 나오는 등 찬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가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등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이강입니다.